정답은 잠수하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작년 7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12살짜리 어린이가 기절한 상태로 발견. 급히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바로 잠수하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행동이 대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이처럼 숨을 여러 번 크게 들이내쉬는 행동은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이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잠수를 하면 점점 산소의 양이 떨어지더라도 뇌에서는 숨이 가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체내 산소량이 모두 바닥나면 물속에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얕은 물 기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고 싶어서 입수 전에 숨을 빠르고 깊게 내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내 이산화탄소가 낮아진 상태에서 잠수를 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도 숨이 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잠수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얕은 물 기절증후군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뒤에도 뇌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숨을 쉬게 하는 건데요. 이때 폐 안으로 물이 들어가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특히 물속에서 잠수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요. 이렇게 엎어진 채로 조용히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따라서 얕은 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잠수하기 전에 호흡을 여러 번 크게 들이내쉬는 행동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KBS